아우 힘들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너무 준비하기 너무 힘들다. 여러분 잠시만요. 어디 갔지? 내 핸드폰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왔도다. 아, 살려줘. 너무 힘들어. 오늘도 월요일 라이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좀 됐어도 되나? 네, 저 지금 저희 집 거실이고요. 이게 왜 중간이 안 맞는 것 같지? 됐나? 아. 네, 여튼 오늘 옷을 좀 챙겨 입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뭘 할까 하다가 뭘 할까 하다가 오늘 가져온 게 있어요. 뭐냐면 요건 아니고 비켜 비켜 안돼 예스. 이걸 가졌습니다, 여러분. 요거 이게 뭔지 아시겠나요, 여러분? 아 힘들다. 지금 제가 왜 힘드냐면 준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요게 뭐냐면요, 여러분, 피규어입니다, 여러분. 피규어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셨어가지고 피규어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지금 피규어를 가져왔는데 요게 이렇게 해야 보이는구나. 아 그래요. 후. 피규어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피규어를 가져왔는데 요게 그 흰수염이라는 원피스, 만화 원피스의 캐릭터예요. 예예. 나 지금 너무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규어를 피규어 조립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오늘 피규어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잘했죠? 여튼 그래서 피규어를 가져왔어요. 근데 오늘 피규어는 레진 피규어고 이게 어디 거더라? 이거 어디 건지 까먹었어. 여기 잠깐, 여기 이름 보이는구나. 아 근데 어차피 아 이거 어차피 지금 주소 아니어서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유 이런 걸 확인을 안 해 나는. 아 손 벌써 들어졌다. 벌써 손이 들어졌어. 하여튼 오늘 피규어를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피스라는 만화의 피규어고요. 일단 상자를 뜯어야 되는데, 여러분 가위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가위로 뜯으세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뜯는 거 뜯는 게 한 세월이다. 뜯는 게. 그리고 제가 오늘 왜 이렇게 평소에 브이라이브가 쉽지 않게 제가 오늘 이렇게 평소에 브이라이브 같지 않게 생겨 입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급해요. 죄송해요. 팔 쓰는 거 안 다치게 조심하겠습니다. 예, 맞아요. 왜 브이라이브 평소처럼 이렇게 후드 같은 거 안 입고 하냐면 요거를 지금 카메라로 찍어서 편집을 해서 올리려고 해요. 이름이니? 없지? 잠시만요, 여러분. 아, 더워. 아, 내가 왜 이거를 한다고 했을까? 이거 그냥 짚고 산책이나 할 걸. 괜히 일을 몰려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되죠? 어디 거더라? 이거를 산 지가 꽤 됐어요. 이거를 요게 한 1년 됐네. 이것도 요거 산 지 한 1년 됐다. 시컬러데? 일로 와. 지금 상자를 무서워해. 너무 커가지고. 요게 산 지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작년에 샀나? 내가? 그 정도 돼서 드디어 뜯어요. 왜냐면 이거를 뜯어야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보면 아시겠지만 상자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뜯을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어떻게 꺼내냐? 그치 지코야? 어떻게 꺼내? 빠르게 해보자.
아주 지난번 브이앱이 망해서 작정을 하고 내가 또 왔지. 오늘은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 요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오늘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재밌죠? 보는 거? 이렇게 안 지루하죠? 그래요? 여튼 자, 요거를 풀어보겠습니다. 오씨, 깜짝이야. 귀신 분 줄 알았네. 요거는 그 아포칼립스라는 회사랑 모델 팰리스라는 회사가 합작을 해서 만든 피규어고, 원피스라는 만화의 피규어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제일 좋아하는 회사 두 회사의 콜라보레이션으로 탄생된 아이이고, 또 원피스 캐릭터 중에 또 제가 좋아하는 흰수염이라는 캐릭터를 만든 제품입니다. 박스는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이거 뭐 피규어에 관심 있으신 분 없으시잖아요. 뭐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리고 이게 레진 피규어라고 해가지고 보통 피규어 그 고무 재질로 된 피규어랑은 다르게 이제 그 레진 아시죠? 그 깨지기 쉬운 레진으로 돼 있어서 지금 제가 이거를 좀 출시되기 전에 예약으로 해서 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깨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큰 마음으로 항상 피규어를 뜯을 때는 깨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엽니다. 지코 지금 계속 부숴가지고 도망가네. 지금 제가 카메라 3대로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 진짜. 다시 또 칼을 꺼내야 되는구나. 요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는 건가 없다. 여기 이렇게 M자로 이렇게 돼 있고. 그죠? 예약 구매를 하고 그거를 한 3개월 뒤에 받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1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칼 쓸 때 조심하시고요. 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튼 카메라 잘 녹화되고 있나? 녹화 안 되네? 이런 왜 그런 거니? 나는 정말 영상을 찍을 수 없는 거니? 정말 나는 영상을 찍을 수 없는 거야? 아니지? 찍게 해줄 거지? 더워. 아 이거 카메라 이거 막 칼 막 갖고 다니면 안 되는데. 정말 너무 괜히 한 것 같은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 있어. 지금 제가 여기다가 마이크까지 지금 끼고 하고 있다고요. 예, 녹음이 되고 있나 봐. 이거
네, 녹음이 되고 있나 봐요. 하여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Hello guys. Sorry.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이렇게 3단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짜 조심해야겠다. 칼. 근데 칼 아니면 뜯을 방법이 없어. 예스! 열렸다! 함께! 열렸다. 함께! 하! 더워! 드디어 열렸다. 다음부터는 그냥 VM만 하든지 영상을 찍든지 해야겠어. 이거는 불가능이야. 아, 하여튼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제발 깨지지 말았어라. 이렇게 생긴 상체가 있고 발로 돼. 너 해치지 않아. 이렇게 된 상체가 있고요. 생각보다 작다고요, 이게? 엄청 커요, 여러분. 내 손이 이만한데. 자, 이렇게 생긴 거 하나랑 하나하나씩 꺼내놔 봅시다. 이렇게 된 상체 하나랑 상체가 두 개예요.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걸로 낄 수 있게 상체를 두 개를 넣어주더라고요. 이거 들다가 깨질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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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요. 하, 그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다. 위험한 칼은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하체 하나. 저기로 이렇게 생긴 하체 하나랑 편집은 여러분이 걱정할 게 아니잖아요. 내가 걱정해야 되는 거지. 난 벌써부터 걱정돼 죽겠어요. 이렇게 하체, 이렇게 생긴 하체 하나랑 요거 하나랑 그리고 천천히 뜯어봅시다. 이거는 망토. 이렇게 망토. 딘수현미 원피스라는 만화에서 이제 사황이라고 제일 센 캐릭터들 중에 한 캐릭터인데, 네, 이렇게 망토가 휘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짜잘짜잘한 뭐야 이거? 이게 뭐지?
여기 얼굴 있다. 얼굴을 찾았다. 안 깨졌다. 이게 안 깨지기가 쉬운 요 부분이 깨지기가 쉬운 건데 요 부분이 깨지기가 쉬운 건데 수염이 안 깨졌어요, 여러분. 예, 안 깨졌어요. 하고 요거 봐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인수염이라는 캐릭터예요. 자, 얼굴은 여기다 두고 그리고 이제 이 캐릭터가 사용하는 무기. 요 창 이름이 뭐더라? 까먹었다. 하도 나도 원피스를 안 그래도 깨내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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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렇게. 진짜 내가 이거 가지고 이렇게 뭐 음식을 해도 될 정도로 크기예요. 진짜 크네 이거 생각보다. 큰일 났다. 이게. 나한테 혼나겠다. 얘를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다리에 있는 거. 이거 뭔데 없어진 거지? 이렇게 허리띠, 허리띠, 허리띠고 요게 아마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놓는 뭐 그런 건가 봐요. 이건 뭔지 모르겠어. 이게 뭐지? 뭐지? 자, 이렇게 나는 빨리 밑에를 까보고 싶다. 어떻게 좀 못 넣을까? 어떻게 좀 뭔가 나의 시리얼 통으로 고정을 시켜도록 하자. 좋아, 왜? Why? 와. 와. 먹을 거 같다고 좀 알고 엄마. 시리얼 통 꺼내 바로 반응을 하네. 무서워? 미안. 나도 무서워. 됐다! 부러졌나? 부러져 있니? 안 부러져 있어. 마지막 파츠가 왔습니다. 요런 애가 멋있죠? 부러진 것 같아 여기. 아 뭐야 이거 왜 덜렁거리고 있어 이거. 부러져 있는 것 같아.
느낌이 안 좋아.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풀어져 있는 거지. 어. 풀어져 있는 거야. 내가 이래서 요거를 1년 동안 안 깐 게 조립하는 게 어렵진 않은데 엄청 무거워서 땀이 엄청 나요. 자, 여기 요겁니다. 요게 이제 밑에 조형물이 되어주는 근데 안 부러졌으면 좋겠다. 안 부러져 있었으면 좋겠다. 일단 제일 먼저 할 게 부러져 있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아, 일단 지금은 이 상태로는 부러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부러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죠? 저기요? 지코씨 뭐하세요? 일로와. 부러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러진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조립을 하나씩 해볼게요. 여기서 조립하면 사실 저기다가 갖다 놓는 게 일이긴 한데. 자, 이리 와봐. 자, 하체부터 일단. 하체를 어, 자석이구나. 이게 자석으로 돼 있어서. 근데 안 들어가니네. 어? 안 들어가는데? 어, 들어갔다. 뭐야? 됐다! 됐다! 으아! 진짜 빡빡하구나. 완전 빡빡하네요. 여러분 이게 안 왔어요. 시작부터 난감 봉차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자, 요렇게 됐고. 벌써 예쁘죠,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나요? 내가 이래서 샀지용. 내가 이래서 샀지용. 아이, 몰라. 카메라 나도 돼. 이렇게 측면에서 찍어. 나도 상관없어. 난 그렇게 좋은 퀄리티를 요구하지 않아.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요거를 어떻게 놓는 거지?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이거 서, 허리 아 요 요렇게 요렇게인가? 요렇게. 상체를 일단 껴보자.
자세를 떠고 도록 하자. 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 됐다. 이게 허리띠가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이게 허리띠가 아닌 것 같지 않나요? 그래, 피규어 박스에 있는 사진입니다. 원래 사실 이거 사진본 같긴 하는데 허리띠 맞는데? 됐다! 됐다! 이거다!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꽂는 거였어. 자, 해놓고 그대로 그냥 딱 꽂아주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얼굴을 넣어줄 거예요.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아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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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되고 이제 망토를 부러지는 소리가 나니 무서워.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나 지금 흰 옷을 입고서 안 보이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이 부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보여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거를 인가? 상관없는 건가? 여기 안쪽인데? 이렇게 생긴 모형을 또 갖다 넣어줍니다. 예, 이렇게 됐다. 아니요, 순서는 사실 이게 그 모형이 두 개라서. 우와, 진짜 멋있다. 나 흰색 옷을 괜히 입고 왔다 오늘. 잘 안 보이네. 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오케이. 촬영은 잘 되고 있고 녹음도 잘 되고 있고 잘 되고 있고 브이앱도 오케이, 촬영도 오케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뭘 하는 걸까요? 잠시만요, 여러분. 제가 요거 사진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한번 맞춰봐야겠다. 아, 얘는 또 왜 안 보이고 있니? 이렇게. 없네. 됐다. 없고, 다른. 아, 요렇게 하는 거였어. 알았어, 알았어. 자, 여러분. 요게 뭐냐면요. 보이나? 요게 팔에 이렇게 어떻게 슉슉슉슉 하다 보면 들어가는데. 어? 됐다! 됐다! 됐다. 이렇게? 그 상태로 범을 요렇게입니다, 여러분. 맞나? 그리고 요 부러진 칼은 앞에다 꽂는 거라 되는데 여기다. 짜란! 요렇게입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다. 들어와도 돼. 이렇게 하고 나서. 근데 진짜 다행히 저는 부러진 게 없네요. 진짜 다행히도 부러진 게 없습니다. 저는 부러진 파츠가 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안 돼! 이렇게. 이렇게. 요게 어디 쓰이는지 모르겠어. 요게 어디다 쓰는 건지 모르겠다고. 어디다 쓰는 거지? 이럴 때 영상을 보도록 하지.
와우. 와우. 이렇게. 이렇게. 와우. 짜란. 짜란. 다 없겠지 이제? 예예예 요렇게 끝이 났는데 너희는 아 그리고 아까 제가 궁금했던 요거는 이렇게 검 뒤에다가 꽂는 거였어요. 이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완성. 끝.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유분인데 뭐 어떻게 하는 거더라 이거? 이렇게 넣는 건데 전혀 모르겠다. 여튼 요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두. 요렇게도 할 수 있고 요렇게도 꾸밀 수도 있고 상체를 왕도부터 부터 해제를 안 들어가 왜? 이거 나란 말이야. 너가 들어가야 방송이 끝난단 말이야. 자 여러분 대강 이런 식으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나란. 이게 많이 만지면 안 되는 게 만지다가 제가 저를 못 믿어서 부러질 것 같아서 많이 만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전 저를 못 믿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야
안 들어갔는데. 짜란. 짜란. 이렇게 해서 흰 수염 피규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끝났다. 다시 V앱에 들어가. 저요? 금짝 스매싱은 각오한 바입니다. 이미 난 끝났어. 자, 인서트 좀 딸게요.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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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튼 이렇게 해서 흰 수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예예 예, 예. 지코님 마음에 드십니까? 어떠십니까? 지코님 저의 새로운 피규어의 동지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한번 피규어 조립으로 브이앱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찍어봤는데 아 힘드네요. 예예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거 마무리를 어떻게 지어야 되지? 여튼 이제 토킹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거를 언제 샀냐면
여러분 영상을 여러분들이 엄청 원하시잖아요. 이렇게 힘들게 찍는다고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힘들게 찍는다는 점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완벽하게 깔끔한 상태에서 아니 이거 단어가 있었는데 왜 단어가 기억이 안 나지? 네 파손 없이 여튼 너무나도 제 마음에 들게 와서 굉장히 비싸게 주고 샀지만 제가 이거를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피규어를 모으는 게 취미였어요. 그리고 좀만 지코씨 방송을 해야 돼서요 여러분. 저 방송을 해야 돼가지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방송을 해야 돼요. 지코씨 저기 가서 누우세요 혼자. 예 네,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피규어를 모은 지가 꽤 됐거든요 사실. 피규어를 지금 이렇게 레진 피규어는 한 3, 4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한창 1년 전에 한창 이제 모으다가 이게 제가 이 피규어를 좋아하다가 갑자기 이제 취미가 원래 저도 취미가 되게 금방금방 바뀌는 편이어서 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어머. 하여튼 제가 제가 피규어 금방금방 바뀌는 편이어서 이 피규어 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피규어를 마지막으로 피규어 취미를 접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숙소를 저희 핫샷 숙소에서 샀으니까 예. 한 1년 좀 된 것 같네요. 그때 당시 얼마에 주고 샀지? 이게 일반 버전 있고 VIP 친구야 정말 나는 너무 힘들다. 지코야 같이 줄게. 안녕. 간식과 먹자 간식. 히히히히히히히. 너무 기분 좋다. 히히히히 히히 간식 줘? 간식 줘봐라 줘?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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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래서 영상을 잘 안 찍어요. 나 혼자 찍으려고 하면 정말 힘들더라고. 뭐 물론 지금까지 거의 다 대부분 찍은 영상 혼자 찍은 거였지만 이렇게 두서없이 막 찍게 돼서
V앱 하면서 영상을 찍는 건 정말 안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서 했고 이 방송이요? 이 방송 그냥 피규어 플러스 이야기 타임 소통 방송? 이게 제가 니가 미워 할 때 샀나? 니가 미워 끝나고 샀나? 언제 샀지? 아, 솔로 끝나고 샀나 보다. 그런가? 그래서 제가 한톤 이제 용돈을 어머니한테 용돈을 받은 거를 한 푼 두 푼 모아서 아니구나, 요거는 가창료 저작권료로 산 거구나. 하여튼 그때 당시에 정말 돌았었나 봐요. 정말 머리가 어떻게 됐었나 봐요. 이거를 그 가격을 주고 내가 샀다는 게 아직도 지금 2020년에 저로서는 아직도 믿기지 않고요. 물론 그 가격대를 그 가격만큼 정말 멋있는데 그 돈을 피규어에 샀다는 게 정말 미치고 팔짝뛸 노릇이다. 이런 말 써도 되나? 안 되겠지? 죄송해요 여러분, 잊어주세요. 뾰로롱.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걸 사고 저 박스채로 아까 맨 처음 보여드렸던 박스채로 한 얼마나 했었지? 6개월 정도를 되게 기분 좋아했어요. 박스만 보면서 그 안에 걸 보지도 않고 저 스트리폼 스트리폼? 맞나? 저 뾰뽀기 상태로 제가 뾰뽀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단어가 안 떠오르지? 저 상태로 있었는데도 6개월간 기분이 너무 좋았다가 그 6개월 뒤부터는 후회를 하기 시작했고 귀찮아 저걸 까는 게 너무 귀찮아졌어요. 아이 막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채팅창에 나오는데 그 정도 가격까지는 아니고 전 그렇게까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 여튼 그랬습니다. 너 왜 이거 가지고 싶어? 줘? 이거?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큰 돈이지. 여튼 이게 일반 버전이 있고 VIP 버전이 있는데 저는 일반 버전을 샀어요. VIP 버전은 요 밑에 있는 요게 하나 더 와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요것도 이제 그대로 냅둘 수 있도록 그대로 냅둘 수 있도록 이렇게 오는데 예예 이제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건 이걸 어디다 놔야 되는지를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막상 조립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멋있네요. 막상 조립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멋있네. 그리고 굉장히 크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건 엔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5분 정도 얘기를 하고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죠. 네, 덥진 않아요. 지금 바람이 솔솔 잘 불고 있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 괜찮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정말 얘기할 게 하나 있어요. 어디 있지? 어 여기 있다. 제가 드디어 이렇게 여기를 지금 오늘 아침에 다녀왔습니다. 네네. 꽤나 많이 들더라고요. 하도 면허를 따라고. 왜냐면은 제가 따야 또 이제 아 드라이브 브이앱은 여러분 저는 무섭습니다. 왜냐면 이거 자동차 그러니까 면허 없다고 해서 무시당한 일이 너무 많아서 따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이렇게 면허를 따려고 제가 면허를 이제 다녀왔습니다. 네, 오늘 이제 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그 필기는 어렵나요, 여러분? 필기는 어렵나? 필기는 어려울까요, 여러분?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이렇게 좀 공부를 하고 근데 3시간인가 수료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자동차 면허를 따는 것도 제가 면허 딴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면허증 이렇게 가려가지고 자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3개월 안에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오오오오오오 쏘리 저요 2종이요 2종 오토요 오토 그거 많이 따신다고 하던데 거기 계신 분이 그래서 그거 하면 된다고 보통 뭐 많이 해요? 이랬더니 여쭤봤더니 보통 뭐 가장 많이 따나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2종을 많이 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종을 했는데 오늘 피규어 방송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지난번보다 더 좋은 방송이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예. 자, 직관 인사장. 으차. 어디 먼저 인사할까? 브이앱? 유튜브? 어디 먼저 인사하길 원해? 어? 유튜브 먼저 하자. 여러분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피규어는 잘 모셔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 됐스 안녕 됐스 자 이제 브이앱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자. 지코야, 오케이? 손사이가 전문가였구만.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위에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아마 오늘 이렇게 힘들게 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조금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는 걸로 합시다. 자, 그럼 안녕. 안녕.